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맨과 워먼이 대화하는데 맨이 뭐래요? Would you like some cake? 그렇죠. 어딘지 찾았어? 맨이 워먼한테 뭐라 그랬다고? Would you like some cake?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No, thank you. I'm full. No, thank you. I'm full. 이라고 하면 될것 같나요? 네. Okay. 그랬더니 다시 맨이 뭐래요? Then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Then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Yes, please, thanks. 그렇죠. Yes, please, thanks.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수업 방식은 내가 그냥 계속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수업하다가 뭐 이렇게 밑줄 긋고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니들이 대답할 준비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뭐 주현이는 아직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계속 수업하다 보면 뭐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썸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뭐랑 관련지어서 이 물음표와 관련지어서 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해줘야 되느냐. 썸 뒤에는 이란 얘기도 해주세요. 썸 뒤에는. 썸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No, thank you, I'm full 이렇게 얘기하네요. No, thank you, I'm full.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할때 표현이죠? 이건 지금 바로 뭐할 때? 거절할 그렇죠.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죠. No, thank you. 그 다음에 거절했으면 여기에 No, thank you라고 거절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떤 말을 붙이는 게 좋겠다? 몇 명? 거절, 변명이라기보다는 거절하는? 이유. 그렇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다? I'm full이죠. 거절하는 이유. 거절하는 이유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네. 그렇죠? 있습니까? I'm full 앞에 뭘 넣어도 되죠. 거절하는 이유니까. 그러니까 뭘 넣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then. then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하겠죠? then의 뜻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그렇죠? then에 무슨 무슨 세 가지 뜻이 있으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하고 있네요.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자,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는 뭐 하기? 권유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뭔지 앞에서 했으니까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some과 이 물음표 관련지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yes please thanks. 아까는 거절하던데 했는데 이번에는 하죠.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ould you like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같은 표현은 뭐다?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Do you want? 그러니까 이 문장은 Would you like some cake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Do you want some cake? 이라고 물어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케이크 좀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어떤 설명을 했었냐. like는 무슨 뜻이지만 like는 그렇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지만 뭐는 would like는 뭐하다는 뜻이다. 원하다라는 뜻으로써 like의 뜻이 유지되지 않고 다른 뜻이니까 would like는 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would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너는 원하니라고 묻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would you like는 그렇기 때문에 do you want로 바꿀 수 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some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some은 원래 쓰는 게 some이 원래 들어가기에 좋아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었어요? 나를 안 들어가야 그렇죠. not도 들어있지 않고 어떻지도 없는 그렇죠. 묻지도 않는 문장이죠.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뭐라 그러냐? 긍정의 평서문이라고들 합니다. 됐습니까? 긍정의 평서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not이 들어있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낫겠어. some은 원래 원칙은 not이 들어있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누구는? any는 반대로 not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not이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안 하고 부정문이라 하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any는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에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would you like some cake는 분명히 뭐하는 문장이야? 묻는 문장. 그렇죠. 묻는 문장.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예요? 예외적인 경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some이 무슨 문에 사용됐을 때? 의문문에 사용된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고 뭐 하는 문장이다? 그렇죠. 권유하는 문장에서는 뭐를 사용할 수 있다? some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사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저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Yes.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묻는 문장에 some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했어.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 있는 거는 뭐 오렌지 주스도 없고 물도 없고 물은 있겠네. 커피 하려면. 하여튼 뭐 줄 수 대접할 거는 뭐밖에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밖에 없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당연히 뭘 권유하겠어? 커피를. 커피 좀 드실래요?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준비된 게 커피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NO! 오렌지 주스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준비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드시고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쓰는 게 바로 권유하는 문장이다.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y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any는 그러면 반대 예외되는 경우가 뭐도 없고 not도. 그렇죠.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뭐하는 문장일 때 사용된 any는 이때 any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예문을 들었죠. anyone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girls can do anything. 이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girls can do anything. 그렇죠.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 not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되는 not도 없고, 아니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의 뜻은 뭐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었어요.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쓰이면 약간의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Do you have any money? 한 뭐야? Do you have any money? 너는 약간의 돈이. 너 돈 좀 있냐? 이 말이죠. Do you have any money? 이게 정상적으로 쓰인 any란 말이죠. 돈이 없으면 no, I don't have any money. 난 돈이 어떤 돈도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여기에 지금 would you like some cake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 요 내용이죠. 요 내용. some이 의문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의문문이 뭐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뭐 하는 문장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유하는 문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would you like some cak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케이크니까 웬만하면 케이크를 좀 그렇죠 먹어라!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웬만하면 케이크 먹지. 케이크 제일 자신 있는데.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자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리고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배불러서. 배불러서. 그렇죠. 그러면 I am full 할 때 I 앞에 뭘 쓰는 게? because. 그렇죠. 여기 because를 쓸 수가 있겠죠. 거절하는 뭐? 이유. 그렇죠. 거절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권유했는데 거절했으면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뭔가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Would you like some cake? Do you want some cake? 케이크 좀 원하세요? No, thank you. 아니요, 뭐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거고요. Because I'm full. 내가 거절한 이유는 내가 어떻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full의 뜻이 여기서는 뭐? 배부른. 반대말은? Hungry. 그렇죠. 근데 풀이 가득 찬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가득 찬이라는 뜻일 땐 반대말은? 네? 가득.
텅 빈이 뭐예요? 텅 빈. 그렇죠. empty죠. empty.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말이 뭐다? 그렇죠. 여기서 반대말은 hungry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full의 반대말이 뭐일 때도 있다? empty일 때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then의 뜻은 세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란 뜻도 있죠. 네.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이란 뜻일 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또 얘기합니다. If so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또 if so를 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이 만약 어떻다면이야? 만약 그렇죠. 만약 네가 배부르다면 이 뜻이야 여기서. 그러면 if so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어? If you are full 이 뜻이죠. 여기서 여기에 then의 뜻은 뭐다? If you are full 이 뜻이죠. If you are full,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 이 말. 오케이. 그다음에 then에 대한 다른 얘기. 그때란 뜻일 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이었죠. At that time.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After that이었죠. Next도 되고요. After that. 자,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됐습니까? 그때란 뜻이 있고, 그런 다음에 란 뜻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다. 근데 여기서 내용상 당연히 무슨 뜻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뭐다? If so. 그 내용상 만약 네가 배부르다면 이란 뜻이니까 if so 또는 if you are full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외에 뭐 then이 다른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after that, 그 다음에 그 당시에란 뜻도 있는데 그때는 at that time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르다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라면서 또 다른 음식을 권유하는데 당연히 배가 부를 음식이야 배가 안 부를 음식이야. 그래서 뭘 권유하고 있어? 블루베리 주스. 그래서 블루베리 주스를 권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도 아까 전에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데도 물음표가 있으면 원래 뭐 쓰는 게 원칙인데 any를 쓰는 게 원칙인데 근데 왜 some을 썼다?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yes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뭐 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 그렇죠. 권유하는 표현에서는 some을 묻는 문장일지라도 some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Would you like, do you want some blueberry juice?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Would you like some blueberry juice? Do you want?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Would you like some cake도 뭐하기고 권유하기고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도 권유하는 거니까 Would you like some cake 해드리고 또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대신에 Would you like some blueberry juice? 라고 해도 똑같이 권유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또 Do you want some blueberry juice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딘 것 같은데? 레스토랑인 것 같죠? 식당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손님은 맨이야, 워먼이야? 워먼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맨은 그렇다면 맨의 직업은 뭐일 수 있다? 그렇죠? 웨이터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웨이터가 처음에 뭘 보내요? 케이크를 원했는데 게스트인 워먼이 케이크를 먹겠대요? 아니요. 안 먹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그래서 다른 음식을 권하죠. 웨이터가. 네. 뭘 권해요? 블루베리 주스. 그렇죠. 블루베리 주스를 권하죠. 그랬더니 워먼이 먹겠대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뭘 먹게 될 거다? 블루베리 주스를 먹게 될 것이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이 아는 것을 모르세요. 남자는 블루베리 주스를 먹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그렇죠. 네. 어떻게 고쳐야 돼요? 네.
여자는 그렇죠. 블루베리 주스를 먹을 것이다. 남자는 처음에 블루베리 주스를 권했다.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남자는 처음에 케이크를 권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로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 묶이네요. 그쵸? 아, 참.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해보면요. 여기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dessert? Do you want some more? Well, please help yourself. 이런 표현도 있다 했죠. Help yourself.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라 했어요. Help yourself가 네 자신을 도와주어라. 야! 정신 안 차려? 일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보다 보다 너처럼 수업 시간에 조는 놈은 네가 1등이다. 어? 묻혀 맞을까? 어? 그래서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여기에다가 어떤 음식을 to를 써서 붙일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뭔 좀 드셔보세요라는 뜻으로 try some cookies 이것도 권유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저게 나온 거니까 Would you like some cake? 나 만나봤었죠? Do you want some cake? 같은 표현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모두 가능하다. 한번 권하고 나서 거절 맞았을 때 한 번 더 권유할 때 뭘 쓸 수도 있다? How about? 뭐뭐는 어떻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How about? 또 권유할 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대화로 넘어갑니다. So, 이번에는 워먼과 부위에 대화네요. 어떤 뭐 어른 여자와 그 다음에 남자 아이에 대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여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What's your favorite dessert?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dessert? 이거. 여기다 S 없으면 제일 좋아하는 여기에 만약에 S가 없다 그럼 무슨 뜻이야? 제일 좋아하는 쓰레기 사막은 뭐냐? 그러니까 Desert 하면 버리다라 했어요. 쓰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S가 하나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 좋아하는 후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그래서 뭐면 다 오케이? 달달한 거. 그렇죠. 단 거면 다 좋다 그랬죠.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나는 단 건 다 좋아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 뭐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Do you want some? 그렇죠. 좀 먹어볼래? 여기 물음표로 끝났는데 뭐 하는 표현입니까?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try 이거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얘는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물음표로 끝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으면서 권유하는 표현은 Would you like some?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ould you like some? 또는 Would you like some? 또는 뭐? Do you want some? 뭐하기 권유하기고요. 권유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뭘 쓰는 게 당연하다. some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좀 이따가 some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다.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Would you like some?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Thank you. Mouth is watering. Ready.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좋아하는 거 묻기 표현 다양한 거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한가?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묻고 다양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수업 방식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야? 서술형.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와요? 여기다 미칠 수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 나오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하고 있네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서 하죠 뭐. 좀 이따가 some 뒤에는 이란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It's very sweet. Would you like some? 이라고 얘기하고요. 잇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잇에 대한 얘기. It's very sweet.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Would you like some? some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다음에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water가 다양한 뜻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네가 제일 좋아하는 후식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물어도 돼요? What dessert do 그렇죠. What dessert do you like?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여기 S 쓰면 안 되죠. 네? 뭐뭐뭐. 아, 예. 어이구, 사막 만들었네. 그렇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하고 같은 표현이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또 best 대신에 most를 써도 되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또는 What dessert do you like most?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무슨 후식을 가장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What's your favorite dessert? 해두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most? 됐습니까? 그래서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난단 거는 다 좋아한다 그랬는데 요 같은 표현은 My all kinds of sweet things 하면 되겠죠. My favorite dessert is all kinds of sweet things 하면 되겠죠. My favorite dessert is all kinds of sweet thing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후식은 모든 종류의 단 것들이야. So what's your favorite dessert?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My favorite dessert is all kinds of sweet things.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ome 뒤에는 그 얘기 합시다. some any 똑같고요. some이나 any 뒤에는 뭐가 옵니까?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습니까? 그 말은 some money 됩니까? some time 됩니까? 되죠. 그럼 이것만 되나요? 그러면 또뭐올수 있... 그렇죠. 셀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 그렇죠. 셀수 있는 무슨 형태? 복수 명사. 그 말은 some book이란 말이야. some books란 말이야. 그래서 some books만 가능하죠. some book은 안 되죠. 그래서 some time도 되고 그 다음에 some money도 된다. 하지만 some book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이걸 보고 뭐의 표현이라 합니까? 수량 표현이라고 합니다. 수량 표현의 문법입니다. 수량 표현의 문법에서 some과 any에 대한 얘기는 some 뒤에는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된다. 선생님 이런 거왜 가르쳐줘요? 그러면 뭐 비교해 볼까요? many 뒤에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복수형밖에 안 되죠. many book은 안 되고 many books밖에 안 되고 many money 돼요. 안 되죠. 그럼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밖에 안 되죠. much book 됩니까? much books 됩니까? 다안 되죠. 그렇죠. much time 됩니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하면 뭐 요거 합쳐진 게 뭐지? 그렇죠. a lot of죠. a lot of, 그렇다면 a lot of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는 얘랑 똑같죠. a lot of money도 되고 a lot of books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a lot of book은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수량 표현 중에 some과 any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습니다. 그럼 지금 본문에 있는 경우죠. 본문에 있는 경우에는 some 뒤에 뭐가 온 거야? 복수형이 온 거야? 셀수 없는 명사가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디저트는 셀 수가 없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푸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맞습니까? 지금은 some 뒤에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 온 거죠. 우리에게는 몇 가지 터키
구식이 있는데 it's very interesting. You don't like summer, 있을까? 그럼 it에 대한 얘기. Turkish dessert. 그렇죠. Turkish dessert is very sweet. 이 말이죠. It은 뭐 대신 그렇다면 it은 비인칭 주어다 아니다? 아니다. 가주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런 it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는 말이 어렵다면 뭐 대신 온 it이란 말이죠. 뭐 대신 온 it을 보고 인칭 대명사 it이라 하죠. 그럼 뭐 대신 왔다? Turkish dessert 대신 왔단 말이죠. Turkish dessert is very sweet. 그래서 터키 후식의 특징? 달달하다. 그렇죠. 달달하다는 거죠. 달다. 자, would you like some? 그럼 would you like some 뒤에 생략된 말은? Would you like some Turkish dessert?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Turkish dessert? 여기에는 뭐가 생겼다? Turkish dessert. 그렇죠. Turkish dessert 생겼죠. 자, S 또 뺐네요. 터키의 사막 만들었네요. 내가 조심하라고 해서 맨날 선생님이 S 자꾸. Would you like some Turkish dessert? 그래서 터키 음식 좀 먹어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하는 표현이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물음표가 학교 선생님들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물음표가 아니고 만약에 마침표, 원점이라면 Would you like some Turkish? Would you like som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뭘까? Try some. 그렇죠. Try some은 뭔 뜻이야? 좀 먹어봐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try some.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터키 후식 어떻겠니? 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터키 후식 어떻겠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about some Turkish dessert? How about some?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How about some? 그러니까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Would you like some? Do you want some? Try some? 또 How about some? 이런 것들 전부 다 권유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How about some은 왜 됩니까? 좀 먹어보는 게 어때? Try some은 왜 됩니까? 좀 먹어봐라. 이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Do you want some? 똑같이 너는 좀 먹어보기를 원하니?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Thank you.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자, 여러분들 water 제일 먼저 water라는 단어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뭐? 물. 그 다음에 물이란 뜻으로부터 뭐 하다? 물 주다. 근데 여기서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 침이 고이다. 그렇죠. 침이 나다. 침이 고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제를 보고 뭐라면서 여러분들이 1, 2과에서 배웠어요? 현재 진행이요. 그래서 침이 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고. 벌써 듣기만 해도 침이 나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반사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조건 반사라 그러죠. 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조건반사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걔한테 밥을 주고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죠. 네. 그러니까 걔한테 어떤 조건을 심어주는 거죠. 종소리는 밥. 그렇죠. 종소리는 밥. 이걸 이 조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침을 울립니까? 종소리만. 그렇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는 거고 얘는 지금 내 입에서 벌써 침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터키시 디저트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벌써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하면서 벌써 침이 보이는 거죠. 레몬? 레몬? 레모네이드. 침이 고인 사람? 침이 고인 사람? 아무도 안 보겠습니다. 다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완전 발장이요. 네. 쫄방쫄방합니다. 레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상상이 막 레몬 이렇게 촥 하면서 상상이 안 돼요. 침이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 손 계속 돌린 상태. 눈이 쉐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 형한테 좀 이따 확 일러버린다. 그건 안 돼? 왜? 겁나 갈구지 뭐. 형이 갈구. 그러니까 형이 겁나 갈구지. 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동의가 있잖아, 수업시간에. 안 돼? 그럼 졸지를 마시든지. 그니까, 배터리가 이걸로는 충전이 안 돼.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아, 참. 그래서, 여자가
남자애한테 뭘 물어봤죠? 제일 좋아하는 후식을 물어봤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한다? 달콤한 거 다. 그래서 달면 다 좋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침 집에 뭐가 있어서? 후식이 있어서 터키 후식의 특징은? 달다. 달고. 그래서 좀 먹어보겠냐고 권했더니 아니다랄까 벌써 침이 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먹겠대. 침 막 콱콱콱 흘리고 벌써 침이 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아줌마가 터키시 디저트 저 꺼내와서 자기가 혼자 먹는 장면이 재밌겠다. 너 구경해. 재밌겠다. 그렇습니까? 세 번째 매니 어떤 남자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찍나?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뭐라 그래요? My favorite Korean food is bulgogi. It's tasty. Delicious. 또. Delicious. 또. Good. Yummy. 그렇죠. Yummy. Yummy. Yucky. 그래서 맛있는 이란 단어를 쭉 한번 살펴봤네요. It's tasty, it's delicious, it's yummy.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니? 그렇죠? Hey, 졸린 학생,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너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too many. 외국인이죠. 아, 입맛이 외국이다. 사이버거 말입니다. 아, 아 사이버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Korean? My favorite Korean food is 불고기 하고 같은 표현은 I like 불고기 best. 그렇죠, I like 불고기 best. 해도 되겠죠? 네. Like 혹시 영어로 쓸 필요 있나? 됐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바꿔 쓸 수 있는 건 What Korean food? 그렇죠. What Korean food? Do you like best food? 그렇죠. Best m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What Korean food do you like most? What Korean food do you like most?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불고기. 그렇죠, 당연히 불고기 대신 왔죠. 불고기 is tasty, delicious.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를 모두가 아니구나. 아직도 남았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죠? 응? 뭐 방금 했는 거 한번 쭉 살펴보면 되잖아, 그치? 방금 했는 거 어디 있다? 클래스 파트. 클래스 파트 대화 파트에 있죠. 점만 찍혀 있지. 네, 할머니 아이스크림 좀 드시겠어요? Do you want some ice cream, grandma? 그렇죠. 또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grandma? 이렇게 권유하니까 some을 쓸 수가 있죠. One. B.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grandma? 할머니가 드시겠다 그러던 거야? 안 드시겠다? 못 드시겠대요. 왜요? 차가운 음식이 너무 싫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Oh, no thanks. I don't like cold food. 그렇죠. I don't like cold foo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표현이었죠? No, thanks. I don't like cold food. 네, 그래서 그렇다면 뜨거운 차는 좀 어떠세요?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How about any hot tea? Some. 권유하니까 some이죠. How about some? 나오고 있죠. 아까 나왔던 거. How about some hot tea? B. Then, how about some hot tea? 그러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드시겠대요, 안 드시겠대요? 드시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Yes, please. No. Thank you, team. So sounds good.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ounds good. That's good. 됐습니다. W. That sounds good. Thanks, Tim. 그래서 이제 팀이 가서 뭐 가져온다? 아이스크림 갖고 오는 거죠. 그치? 이제 팀이 가서 아이스크림 가져오겠지. 그치? 할머니 놀리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규현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 그럴 거지, 그치? 그치, 규현이는 착하니까, 그치? 네? 그쵸? 맞습니까? 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서 농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와야 되겠지. 네. 자, 계속해서.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뭐죠? 아, 자, 이게 이거랑 같은 표현이죠. Are you ready to order 하고 이거하고 같다라고 했죠. Are you ready to order 하고 같은 표현. 내가 너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뭐? May I take your order? 그렇죠. May I take your order? Can I take your order? 2M, can I take your order?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Are you ready to order? 그렇습니까? Can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좀 can I보다 뭐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May I take your order? 이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이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Am I able to take your order? 되죠? 아니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be able to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이니까 May I, can I, could I? 까지. Could I take your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표현들. 그래서 장소가 당연히 어디겠다? 레스토랑. 그래서 man이도 man, 남자의 직업은 뭐? 웨이터. 웨이터가 are you ready to order?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Yes, I'd like seafood spaghetti and vegetable green salad. I'd like, yes, I'd like the seafood spaghetti and the green salad. 페트로 샐러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권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Do you want some juice? 그렇죠. Do you want some juice? Would you like some juice? How about some juice?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Try some juice. Try some juice. 됐습니까? 오케이. And would you like some juice? Would you like some juice?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apple juice, please. Yes, apple juice, please. G, yes, apple juice, please. 그래서 원래 대화는 여기서 끝나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음식이 나왔다. 음식 주면서 뭐라 그런다. Here you are. 한 다음에 뭐라 그런다. Please help yourself. 그렇죠. Please help yourself. 라고 말하면서 음식 준다 했죠. Help yourself가 무슨 뜻이길래? 마음껏 먹어라. 그렇죠. Help yourself. 라고 대화를 했었다 했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또 주네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되게 주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콜드푸드 싫어한다 했고요. How about some hot tea 였고요. 오케이. 이게 왜 또 나오지? 오케이. 이거 왜 또 나오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길거리 음식 먹는 걸 좋아하니? 그래서 Would you like street food? 오케이. Would you like는 안 되죠? Do you like food? Do you like, 그러면 먹는 것은 어디 갔지? Do you like eating street food? 또는 do you like to eat street food? 해야 되겠죠? 1. B. Do you like eating street food? 오케이. 그래서 eat이 왜 eating이 됐어? 능것하려고. 그렇죠. 이번에 3과 니네 학교에서 규현아 동명사라고 배우고 있지. 그렇죠. 여기 1이 바로 뭐다? 동명사다. 동명사가 뭔데? 동사이면서 명사 역할을 한다. 어떻게 형태를 바꿔? 주어랑 목적어랑 자, 좋은 설명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시에다가 하다 시에다 뭘 붙이면 ing 동사에 ing 붙이면 무슨 시에 쓸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뭐뭐 하는 것 된다. 뭐뭐 하는 중인일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 그 이거는 여러분들 1과 2과에 나왔던 뭐뭐 만들 때 쓰는 거야.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동명사라 그러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할 수 있다라는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eating street food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뭐가 되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이렇게 설명해. 내가 설명하는 건 이래. 자, eating street food는 안 만기로 봤자 eating street food는 안 만기로 봤자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안 만기로 봤자 뭐? eat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길거리 음식 먹는 거 다시 말해 뭐? 그거. 됐습니까? 그러면 eat은 뭐예요? 뭐의 한 종류야? 명사의 한 종류죠. 그래서 eating street food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라고 부르고 지금 뭐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주어, 그러니까 동명사가 주어를 할 수 있고 목적어를 할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역할 하고 있어? 그렇죠. 당연히 뭘 하고 있다? 목적어를 하고 있죠. like라는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do you like it이죠. 너 그거 좋아하니?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I like 뭐 주어 동사 목적어란 얘기가 나왔길래 여러분들 어차피 또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it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이거야. it이 할 수 있는 역할. I like it 할 때 it은 뭐야? 목적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is good 했어. 그때 it은 뭐야? 주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my hobby 할까요? My hobby is it 하면 뭐 뜻이야? 내 취미는 그것이다. 오케이. 보호가 뭐야? 모르겠다. 보호가 뭐지? 주어, 목적은 여러분들 다들 잘하는데 보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보호가 뭐지? 모르겠다.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보호가 뭐야? 보호가 뭐야? 보호가 뭐야? 자,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니들은 다섯 번째. 됐습니까? 자, 보호는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도 보호가 뭔지 몰라.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줄게. 뭐를 보호라고 하는지. 자,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잘 안 해. 것이다 될 때 그 것을 보고 보호라고 그래요. 규현이 뭐라는 설명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인데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이다 될 때를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한다? 명사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 되는 것도 있어?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보호의 예를 들어볼게요. 보호가 들어간 문장 두 개만 보여주면 되겠죠. 명사 보호가 들어간 건 I am a student. 이게 명사 보호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것 이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것 이러면 다 뭐예요?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것 뭐 것 뭐 이래. 자, 이 student는 뭐예요? 이거 학생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저는 명사란 얘기보다는 옛날에 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명사 대신에 이름씨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지금 여기 I'm a student의 뜻이 뭐예요? 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것이 얘랑 합쳐져서 뭐가 됐어?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 a student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I am happy라고 해요. I am happy. 그럼 I am happy의 뜻은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happy 어떤? 행복한. am happy 어떻다? 행복하다. 그럼 이 happy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형용사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my hobby is it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취미는 뭐다라고 할까? 내 취미는 뭐? 취미 뭐야? 내 취미는 배드민턴 치는 것이다 하고요. My hobby is play 하면 안 되고 playing badminton 이러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playing badminton이 이 문장에 동명사로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 My hobby is playing badminton의 뜻이 내 취미는 배드민턴 치 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my hobby is playing badminton 할 때 이 동명사를 보고 이 문장 속에 뭐의 역할을 한다?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보어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어,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어를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섯 번째고 첫 번째니까 너 아직 네 번 더 남았고 니들 끝났어. 다음번에 보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면 딱 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3과의 동명사라는 거 배우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Do you like eat straight food?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 Do you like eating straight food? 해야 되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이것만 되는 거 아니죠. 뭐도 돼요. 이 형태 대신에 to eat도 되죠. Do you like to eat straight food? 이걸 보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이미 다 배웠죠.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해요? to 부정사라고 그러고요. 저는 to 부정사 말 잘 안 쓰고 to 뒤에 무슨 시 온 거?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do you like to eat street food? 해도 너는 길거리 음식 먹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니까 eating street food 또는 to eat street food 해도 된다. 오케이, 물론이지. Of course, sure, why not? 또 된다 했죠? 네. 그니까, why not? not 들어갔다고 해서 싫어한다는 뜻도 아니라 했어. 왜 안 좋아하겠어? 라는 뜻이니까. Of course, sure, why not? 모두 다 긍정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묻네요.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What? What street food do you like most? Best. 됐습니다.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What street food do you like best? 그랬더니 I like 김밥. My favorite street food is 김밥. 하고 같은 뜻.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또 축구 경기 보는 중이니. 저 이거. 너는 또 축구 경기 보는 중이니죠. 그래서 에릭, are you watching a soccer game again? 이것도 이거 뭐뭐 하는 중이니까 무슨 진행형? 현재 그럼 do you watching이야? Are you watching이야? Are you watching? 그럼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오케이, 얘는 보는 것이야, 보는 중이야. 보는 거. 보는 중,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보는 중이라는 무슨 시니까?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어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동명사,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됐을 때는 뭐라 그랬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와 비동사를 사용해서 만든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랬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누구누구보다는 좀 상태가 나은 거야. 됐습니까? Okay. Are you watching a soccer game again? 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 난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건 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I love soccer. Love soccer.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묻네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또는 what sport do you like? Best most. 그러니까, I like soccer very much.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는 스케이트 타다를 좋아해.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해. 타는 거. 스케이트 타다는 뭐예요? 스케이트. 그렇죠,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는 것은. 스케이팅. 그래서, 뭐예요? I like skating. 그렇죠, I like skating. I like skate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나는 스케이트 타다 좋아하다 하면 안 되겠죠. 스케이트 네. 타다를 스케이트 타. 됐습니까? I am skating은 뭔 뜻이야? I am. 나는 스케이트 타고 있는 중이다. 똑같이 생긴 스케이팅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스케이팅은 뭐고? 현재 분사로서 진행형이고 얘는 뭐?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 말은 곧 얘가 뭐다?
명사. 명사. 그래서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만들었으니까 예를 보고 명사동 명사. What do you like? I like skating. 그 다음에 like는 성격이 좋아 나빠?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스케이팅 해도 되고 to skate. 그렇죠. To skate 해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죠. I like to skate. I like skating. 모두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해 하고 싶어. 그러면 뭐밖에 안 돼? I want to skate. 그렇죠. I want to skate. 밖에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즐긴다는 뭐밖에 안 돼? I enjoy skating.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like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오든 주인이 오든 상관없어. 네. 근데 want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시 말해 무슨어로서, 목적어로서, 뭐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to do 형태밖에 안 된다. 반대로 enjoy는 성격이 뭐만 좋아한다, 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I enjoy to skate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얘는 둘 다 된단 말이야. 규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잘 모르겠니? I want skating. 자 한글로 다 써볼게. 자, 이 표현들을 영어로 방금 한 거야. 자, 이거는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I like 스케이트 타다, skate죠. 스케이트 타는 것, skating도 되고, I like to skate. 둘 다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한다는 I want to skate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한국어는 똑같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즐긴다. 나는 즐긴다. I enjoy. 스케이트 타는 것. 스케이팅.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과에서는 이것도 외워야 돼. 왜? 동명사가 이 과의 주요 문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거야. want는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want 같은 애들 누가 있냐? decide, plan, hope, wish 이런 것들이 있다. enjoy 같은 애들 누가 있냐? finish, practice, avoid, deny 같은 것들이 있다. 네? 네. 빼야 됩니다. 뭐 어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네? 기말고사 때. 지금? 네, 이번 학기.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가르쳐 주던가요? 네.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좀 이따 또 소통할 거고요. 오케이. 뭐 이런 얘기도 쭉 했습니다. 예. 같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을 먼저 볼게요. 오케이. 개 목욕 좀 시켜주겠니? 개가 지저분하고. 뭐 하고 있어 이거? 그렇죠. 부탁하고 있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는 표현이죠. 예, 부탁했더니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 지금 바로 씻길게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걔 목욕 좀 시켜주겠니? 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please wash the dog?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Can you please wash the dog? He's dirty.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오케이. 자, 분명히, 물론이죠.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들어준 것 같은데, no로 시작했네? 그렇죠. No problem. 이니까. 오케이. No problem은 no가 들어있다고 해서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 문제 없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No problem.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시켜줄게요. I'll wash him. Right now도 있고 또 뭐? Right away. Right away가 무슨 뜻이다? 지금 바로, 그렇죠? 즉시. 지금 바로 또는 즉시. 됐습니까? OK.
Can you please wash the dog? He's dirty. No problem. I wash him right away.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건 Can you wash가 뭐하는 표현이고 부탁하는 표현이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이런 거 얘기했죠 분명히 그렇죠? 몇 가지가 있었죠? 얘 포함해서 세 개가 더 있었고 기억이 안 나시죠? 복습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s dirty No problem No problem 뭐 하는 표현? 부탁을 들어주는 표현이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배워줬죠 그쵸? 이거 no problem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I'll wash him right away 그 다음에 여기서 right의 다양한 의미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right의 다양한 의미를 다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뜻인지 이런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나요? 자랑이나 네. 자 그래서 can please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요 됐습니까? Can you wash the dog? 부탁하는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could you wash the dog? 또 Will you wash the dog? 또 Will you wash the dog? 이건 본 적이 없는데 Would you wash the dog? Can you wash the dog? Could you wash the dog? Will you wash the dog? Would you wash the dog? 전부 다 뭐하는 표현? 부탁하기 기억 안 나십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더 설명했잖아. 더 설명했는 거 얘기해 줘.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싶은데 또 무슨 설명을 했어요? Can you wash the dog은 어떤 사이에 하는 부탁이다? 친한 사이. 그렇죠. Can you wash the dog은 친한 Can you는 상대방에게 친한 사이일 때 부탁하는 거고 이보다 Will you도 마찬가지고 Will you wash the dog도 친한 사이에 하는 거고. Could you나 would you를 쓰면 어떤 부탁이 된다? 공손한. 그렇죠. 공손한 표현이 된다 했죠. 영어에 뭐 높임말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polite한 expression이 있습니다. polite 어떤? 공손한. 있습니까? 그래서 공손한 표현은 뭐다? Could you, would you. 그 다음에 이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뭐야? I can swim. I can swim. 이때 같은 표현은 I am able to swim이죠. 하지만 여기에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wash the dog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can의 뜻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때그때 다르다. 이와 같이 능력을 얘기할 때는 be able to 두고 여기서는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request 하고 있겠죠. 그렇죠. request 뜻이 뭐겠어? 그렇죠. 부탁할 때는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은 can you wash, would you wash, will you wash, could you wash 등이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 no problem. 상대방이 부탁했는데 들어주는 표현이죠. 네. 또 뭐가 있나 이거 말고. Sure. 그렇죠. Why not? Sure. Of course.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가능한 표현. 특히 why not 같은 경우에 조심하라 했었죠. 그러니까 네. why not은 not이 들어 no도 마찬가지 no problem도 그렇고 why not도 그렇고 뭔가 no나 not이 들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단 right의 뜻 여기서 무슨 뜻이야? 바로. 그렇죠. 여기 right은 바로란 뜻이 있죠. 그럼 바로 여기는 뭐겠어요? Right. Right here. 바로 지금은. Right now. 됐습니다. 그러면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이런 거죠? 네. Turn right. 이때 right의 뜻은 오른쪽이죠. Right hand도 마찬가지죠. Right hand 뭐예요?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이죠. 됐습니다. 이거 오른쪽이란 뜻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건 이런 거 배웠죠? You are right.
You're right.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옳은, 맞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ight의 뜻이 바로라는 뜻이 바로. 그러면 이때 term right의 반대말은 뭐야? left. 그렇죠. 이때는 left죠. 그렇죠. left hand죠. 그럼 이때 반대말은 뭐예요? wrong. 그렇죠. wrong이죠.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 right이, 아, 그때 얘기했었나요? right이 권리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중3 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뭐 미리 알아둔다고 좋은, 나쁠 거 없죠. 됐습니까? 뭐나만 얘기 아닌데요? 금방인데요? 자, 그래서 뭘 배웠길래 이런 걸 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아주 생생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여기 필기 다 돼 있네요. 그렇죠? 캔이 뭐 캔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I can swim 능력이다. 이때는 can you help me 요청이다. can I go home은 허락이다. 그래서 이때 can I go home 대신은 may I go home. can you help me 대신은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다음에 I can swim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표현은 I am able to swim. 그래서 can의 뜻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be able to냐, will, would, could냐, may냐. 됐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can의 뜻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손한 의미를 할 때는 could you, would you를 쓴다.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된다. can you please open the gate? could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또 다른 표현은 I need a favor 이런 표현도 있다 했죠. favor의 뜻이 호의라 했고 호위가 아니라 했죠. 호의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동이라 했죠. I need a favor. Do me a favor, please. 나한테 내 부탁 좀 들어줘. 그다음에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표현도 있다. 이런 얘기들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okay, I will.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okay, I will 해줄게 라는 표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아까 보고 있었던 것도 뭐 no problem, I will wash him right away. I will 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no problem. 근데 거절할 때 I'm sorry but I can't 한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죠. 안 돼? 뭐 걔 좀 시켜줄 수 있겠니? 안 돼? 바빠? 이러면 안 되겠죠. 아, 바빠. 그래서 요청을 승낙할 때 okay, I mean, alright, sure, no problem, of course I can, why not? 이런 것들도 있다. 거절할 때는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이때 afraid에 대해서 무슨 설명했어요? afraid가 그래서 두려운 이란 뜻도 있지만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이란 뜻도 있다 했죠. 네, 그 다음에 I'd like to 자 여기서 뭐 설명했어? I'd like 설명할 때 I would like 줄임말이 I'd like more. 그 다음에 I would like는 I want 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를 원하지만 but I can't 이런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럼 두 번째 대화 갑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이 있는데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부탁이 있는데 나는 뭐 어떤 뭔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좀 해주겠니? 네요. 뭐 좀 해주겠니? 부탁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번엔 거절합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고 나서 거절하는 이유를 붙이고 있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래요? 공부 중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짐에게 부탁해보신 건 어때요? 라고 뭐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뭐하기야 이거? 제안하기 한 네 가지 정도 가르쳐줬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제안하기 네 가지 정도 얘기했었고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런 대화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이 있는데 거실 좀 청소 좀 해주겠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I need a help. I need a help. 말고 또? Could
그렇죠. I need a favor. I need a help. I need a hand. 이런 표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이죠. I need a favor. I need a help. I need a hand.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이란 뜻도 있단 말이죠. I need a favor.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뭐라 그래요? 요청합니다. 뭐래요?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그렇죠.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Sorry, but I'm studying now. 그래서 제안합니다. How about을 쓰면 두 가지 이유로 안 되죠, 여기에. 첫 번째 이유는 칸이 안 맞고, 이건, 그쵸. asking 돼야 되죠. 이거 안 되고, 그러면 못 가. 그쵸. Why don't you ask Jim이죠. Why don't you ask Ji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ask가 무슨 뜻, ask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뜻 중에 뭔지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ask Jim?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라는 거. 제안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앞에서 많이 봤죠? Why don't you ask Jim? 그랬더니, okay. Okay, I will. 칸이 안 맞네요. 그쵸? 그러면 칸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okay. I will do that. 컨을 있다고 해놨어. 잠깐만요. 컨닝 좀 하고요. Okay, I will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중2네. 이렇게 했는데요. Okay, I'll do that. Okay, I'll do that.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I need a favor가 뭐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I need a favor가 뭐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그다음에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이라는 표현이 뭐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하자. clean. clean은 왜 하필이면 이 형태일까? 그렇습니까? clean이 to clean도 아니고, cleaning도 아니고, 뭐, cleans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아. 왜 clean은 하필이면 이 형태여야만 할까? 그렇습니까? Then, sorry, but I'm studying now. 여기서는 studying이 왜 이 형태일까? 그니까 왜 하필이면 studying은 왜 study도 아니고 studies도 아니고 to study도 아니고 왜 studying 돼야 될까? 그다음에 why don't you ask him? Why don't you ask him이 뭐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그러면 okay, I will do that. Do tha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Do that에 대한 얘기. 그니까 자 그래서 I need a favor가 뭐하는 표현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Can you help me? 그렇죠? Can you help me 또?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뭐하기? 요청하기죠. 그래서 요청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등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Can you please clean? Will you please clean? 이런 것들. Could you please clean? Would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그래서 거실 청소할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clean은 왜 이 형태라 해야 돼?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 조동사가 없는데 Can 그렇죠. Can you 뒤에 동사 원형이죠. 당연히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Can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studying은 그럼 왜 적고라지야?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동작 그래서 이 시제가 시제 무슨 시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현재 시제 그게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동명사가 필요하죠. 네.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낚일 뻔했죠. 동명사가 아니고 뭐? 그렇죠. 현재 분사죠. 공부하는 것이야. 공부하는 중이니야. 그래서 현재 진행형 만들 때 쓰는 현재 분사는 무슨 시니까? 형용사 어떤 시니까? 어떤 시는 뭐하고 같이 쓰면? 비동사랑 같이 쓰면 어떻다가 되죠. 공부하는 중이니 공부하는 중이다 된 거죠. I am studying.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이유도 얘는 현재 분사 다시 말해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I happy입니까? 아니죠. 나는 행복하다 뭐예요? I am happy. Happy 어떤? Happy 어떤?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시? Studying 어떤? 공부하는 중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할 때도 똑같이 I am studying 이라고 ing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시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잘 모르겠어. 어떤 시는 뭘 보고 어떤 시라고 한다? 형용사를 보고 어떤 시라고 해요. 모든 형용사는 다 어떤이니까. 오케이. 이 단어의 뜻이 뭐야? 이 단어의 뜻이 뭐야, 이 단어? 피곤하니, 그치? 그럼 나는 피곤하다는 어떻게 얘기해? 그쵸, 당연히 I am tired라고 하지? 얘는 왜 써야 되는 걸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피곤하니야, 나는 피곤하다야. 나는 피곤하다라는 뜻이 필요하죠? 네. 그럼 나는 가다는 뭐야? 나는 가다가 이건가? 아니지. I am go입니까? I go입니까? I go죠. 그럼 이번에 왜 안 써? 그렇죠. go가 가다란 뜻이니까. go가 가다야 가는이야. 가다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비동사가 하는 여러가지 일 중에 한가지는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터딩의 뜻이 어떤 공부하는 중이냐 공부하는 중인. 자, 러닝맨이 뭐야? 러닝맨. 러닝맨. 일요일날 맨날 하잖아. 러닝맨. 러닝맨의 뜻이 뭐야? 어떤 남자? 어떤 남자? 어떤 남자? 대답하면 돼. 어떤 남자라고? 러닝맨이 뭐라고?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들. 그치? 달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러닝의 뜻이 어떤 시가 되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럼 나는 달리는 중이다는 뭐예요? 당연히 I am runn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running의 뜻이 달리고 있는이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happy나 tired나 똑같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현재 분사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 그럼 진행형 시제를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진행형을 사용할 때 만드는 그 ing를 보고 학교 선생님 맨날 현재 분사라고 그러잖아. 그거 못 들어봤어요? 너는? 제가 할 때 얘기를 보니까 현재 분사란 얘기를 할 때가 안 됐대? 네. 니들은 현재 분사란 얘기 학교 선생님들 안 했어요? 우리는 했죠. 근데 어떻게 쌤 맨날 보는데 그냥 써요. 애들 문자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써서 왔던 오늘 쓰는 거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랑 현재 분사라는 얘기를 앞으로 쓸게 될까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 그래요. 러닝맨 할 때 러닝처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공부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I am studying 해야지 내가 공부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라고 공부했을 때 당연히 현재 분사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why don't you ask him? why don't you ask him은 왜 안 물어보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대고 because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why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why do you like ice cream? 이런 말이 있다 치자. 이거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쵸? 이거는 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이유를 묻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해도 돼? Because it is delicious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그쵸? 하지만 why don't you는 절대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뭐 하기? 그쵸? 제안하는 거죠. 여기다 대고 뭐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why don't you ask him?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대화 중 뭐 생각한 거지? why don't you ask Jim? 이랬어. 근데 걷다 대고 because 어쩌고저쩌고 하면 넌 어색한 대화고요. Why don't you ask him? 그의 짐에게 물어보는 게 요청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하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How about 그렇죠. 첫 번째 How about asking Jim? 이었죠. How about asking Jim?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동 명사. 왜냐하면 how about의 뜻이 뭐뭐는 어때? 라는 뜻이니까 짐에게 요청하다 어때야? 요청하는 건 어때야? 그래서 요청하다의 형태가 아니라 요청하는 것의 형태를 써야 되겠죠. How about asking Jim? 그 다음 또 그렇죠. Ask Jim.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으로 상대방에게 뭐뭐 하거라 라고 제안할 수도 있죠. Ask Jim. 또 너는 짐에게 요청해야만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You should ask Jim.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Why don't you ask Jim? How about asking Jim? Ask Jim. You should ask Jim. 과 같이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Should의 뜻이 뭐예요?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짐에게 요청해봐야만 돼.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 어때? 예 형태, ing 형태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How about asking Jim? Why don't you ask Jim? 그럼 원점으로 끝나는 거 몇 개? 2개. 두 개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kay, I'll do that 했어. 그러면 do that은 뭐? I'll do that에 대한 얘기 뭐? I'll ask Jim 대신 온 거죠. 그러면 이러한 둘을 보고 뭐라 그래? 대동사 나오죠. 대신 온 거죠. I'll do that은 I'll ask Jim. Jim에게 요청해 볼게요. 아, 여기는 워머니까, 엄마니까. Jim에게 요청해 볼게. Okay, I'll ask Jim. I'll do that. 그렇게 할게. 란 말은 Jim에게 요청해 볼게. 이와 같이 부탁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대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뭐하기? 부탁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부탁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부탁하는 이유가 붙어있죠. 누가 부탁하는 이유는 양손에 뭔가 들고 있어서 그랬더니 부탁을 들어주고 있죠. 부탁 들어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생각나도 이제. 네. 됐습니까? 네,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한 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실례합니다. 그렇죠. Excuse me. 그 다음에 부탁해볼까요? Can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Excuse me. Can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그 다음에 양손에 다 뭘 들고 있어요? My hands are full. 그렇죠. My hands are full. 양손에 뭔가 가득 있어요. My hands are full. 그랬더니 부탁을 들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No problem. 했으니까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excuse me 라는 표현 있고요. 실례합니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그쵸? Will you open? Can you open? Would you open? Could you open? 그니까 for me의 뜻은
날 위해. 너도 날 위해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맞습니다. 그러면 my hands are full. 부탁하는 이유죠. 양손에 뭐가 가득해요. 그랬더니 no problem. 바꿔줄 수 있는 거 왜 안 되겠어? Why not? Why not? 당연히 도와줘야지. Sure. Of course I will. 이런 거 있죠. 맞습니다. Why not? 자, thank you 뒤에는 뭘 붙여볼 거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란 말을 붙여줄 거야.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땡큐 for helping me. 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뭐야? Thank you for helping me. 왜 thank you for help me가 아니고 왜 thank you for helping me 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thank you for help me가 아니고 왜 thank you for helping me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줘서 고마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이 대화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thank you for helping me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help me가 아니고 helping me죠? thank you가 그...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 그것 때문에 고마워 해볼까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ank you for it 하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it. 너의 선물 때문에 고마워 해볼까 이번엔? 너의 선물 때문에 고마워. 너의 선물은 your present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너의 선물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present. 그럼 your present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여기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helping은 동명사겠어? 현재 분사겠어? 그래서 여기에 thank you for help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how about asking 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about하고 for의 공통점은? about하고 for의 공통점은 둘 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공통점 없어? 뭐라고? 그렇죠. 둘 다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쓰고 싶으면 동사 못 쓰고 반드시 동명사 ing 형태로 바꿔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해줘야 되겠다.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면 안 돼요. 왜? thank you for it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 나를 돕다 때문에 고마워.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 됐습니까? 그래서 나를 돕다를 넣으면 안 되겠죠. help me가 아니고 help m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와줘서 고마워 할 차례예요. 그래서 오다. come. 그럼 와줘서 고마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thank you for coming.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둘은 안 해요. thank you for coming 해야 되겠죠. thank you for come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뭔 대화이냐? 나에겐 부탁이 있대네요. 그쵸? 부탁이 영어로 뭐였더라? favor. 그쵸? 그 다음에 부탁 가지고 있죠? 자전거 고치다가 뭐죠? fix my bike 하면 되겠죠. fix my bike 또는 뭐 repair my bike.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보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두세요. 옆에 나와 있겠지만 어디 보자 라는 표현 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그래서 여기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딴 걸 얘기하는 거야? 능력이죠. 나는 고침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 뭐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가져가 는 것 어때?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있죠. 이건 권유하고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안. 그래, 그럼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표현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뭐 좀 해주겠니, 이것도 다양한 표현은 많이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 다양한 표현 뭐가 있느냐. 마르고 딸토록 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의 이름은? 테드. 테드죠. 걸의 이름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애가 테드한테 뭐라 그래요? 테드, I need a favor.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부탁해볼까요? Can you please fix my bike?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말고 딸도록 알죠? 그래서 뭐, it can은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Will you please fix my bike? Could you please fix my bike? Would you please fix my bike? It can은 뭐의 can이다? 부탁의 can이다. 능력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한번 보자. Let's see.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Let's see라고 하면 Let me see가 좋은데 여기는 Let's 썼네요. 어디 한번 보자. Let me see. Let's se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봤더니 자기 능력 밖이라서 뭐래요? I'm sorry, but I can't. 그럼 좀 이따가 이 c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But I can't. I'm sorry, but I can't.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볼 거고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그 다음에 A를 B에게 가져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A를 B에게 가져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발표해 주시고요.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그랬더니 그럴 게 이러네요. 오케이. I, 여기는 두 칸이니까, I will. 하면 되겠네요. I will. I'll do that. 좀 이따가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도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 오케이. 그래서 I need a favor. 부탁이 있다란 말을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I need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바꿔 쓸 수 있는 거 나에게 뭐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했죠.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I need a favor. 그 다음에 can you please fix my bike? 그래서 부탁하는 거니까 뭐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아시죠? Will you please fix my bike? 내 자전거 좀 고쳐줄 수 있겠니? Let's see. I'm sorry, but I can't. 그래서 I ca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m 그렇죠. I am not able to죠. 그쵸. 이번에 뭘 얘기한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고칠 능력이 없다죠. I can't 뒤에도 마찬가지고, I am not able to 뒤에도 생략된 말이 뭐예요? I can't fix your bike가 생략된 거죠. I can't fix your bike. I'm not able to fix your bike. 나는 너의 자전거를 고칠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에 can은 능력이니까, 이때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be able to인데, not이 있으니까, am not able to도 이거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it에 대한 얘기. your bik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A를 B에게 가져가다는 뭐다? bring A to B. take A to B. 됐습니까? bring A to B하고 같은 take A to B. A를 B에게 가져가다. take A to B. 됐습니까? 그, why don't you take your bike to the bike shop은 bike shop에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한 거니까. 같은 표현, 뭐가 있고. 뭐 이거부터 할까요? How about.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taking it to the bike shop. 그렇죠. How about taking it to the bike shop? 하고 물음표. How about taking it to the bike shop? 그 다음에 가져가. Take it. 그렇죠. Take it to the bike shop. 영영문. 그 다음에 You should take it to the bike shop.
should take it to the bike sho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라고 하는 표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How about taking it to the bike shop? Take it to the bike shop. You should take it to the bike shop. 다음에 okay, I will 뒤에 생겼지만 okay, I will to the bike shop. 그렇죠. Okay, I will take it to the bike shop. 대신 생략됐죠. 됐습니까? Okay, 규현이가 슬슬 한계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두 시간 수업 꼬박 안 해봤나요? 두 시간 동안 수업 안 해봤어요? 수학에서 해봤는데 영어에서 안 해봤어요? 수학은 뭐 이렇게 혼자 막 하고 이런 거니까 뭐 별 예술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어. 죽을 뻔했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어때? 이제 잠 다 깼네. 이제 수업 끝나자 하니까 잠 다 깼네. 수업 다 끝났는데 너 수학 몇 시간씩 하는데? 수학이요? 응. 수학이 몇 시간씩 하는데? 인간이 그게 가능해? 수학에서 안 돌아보네. 그런가 본데. 수학은 안 들어본 건데. 아예 자냐? 수학은 어떤 바로 팬데? 어? 너도 이거 이리로 와. 네? 너도 이제 이리로 와. 쌤 바로 앞에서 하는 거. 그 바로 앞에 쌤이 보이는지. 아, 여기 쌤이 안 보여. 근데 거기는 아, 그래요? 직계 문제보다 이빨로 오케이. 그래서 뭐 잠깐 잡담을 뵙고요. 체크 문제 풀어봅니다. 다 풀었습니까? 잘하지. 잘 찍혀. 맞지? 입니다. A하고 B와 대화입니다. A가 제일 먼저 뭐라 했겠어요? Can you do me a favor? 했겠죠.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ure. What is it? 좀 이따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Can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A하고 B하고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부탁하네요. 뭐라 그래요? Can you please wash the dishes? A는 누구겠어? 우리 엄마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orry. Why don't you ask me now? 그렇죠.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언니한테 저 부탁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 거죠. 동생한테 시키는 거 어떻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Can you please wash the dishes? Sorry. Why don't you ask me now? 그래서 왜 안 물어보는 건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뭐 하기? 제안하기. 제안하기 부탁하는 것도 이유도 됐습니까? 여기다 대고 because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because로 대답할 수 있지만 why don't you는 because로 대답하면 대단히 어떤 대화가 된다?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대화입니다. A하고 B하고 대화입니다. A가 뭐래요? Can you please clean the room? Can you please clean the room? 이렇게 부탁했더니 B가 뭐래요? Sorry, but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하고 B하고 대화입니다. A가 뭐래요? I can't fix my computer. I can't fix my computer. 그랬더니 Taking to the computer shop. 그래서 I can take. How about taking it to the computer shop?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할 거냐? 여기에 can't하고 여기에 can't하고 비교해 주세요.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그러니까 Can you please clean the room? Sorry, but I can't. 이거요. I can't fix my computer. How about taking it to the computer shop?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take가 안 되고 taking을 해야 되는지, 왜 얘는 안 되는지, 왜 얘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okay, can you do me a favor? 부탁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sure, what is it? 했는데,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favor. 그렇죠. 앞에 나왔던 걸 대신 얘기하니까 뭐, 더
favor. What is the favor? 부탁이 뭔데 이 말. Can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the favor?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부탁이 뭔데? What is the favor? Okay. 그 다음에 Can you please wash the dishes? Sorry. Why don't you ask Mina? 바꿔줄 수 있는 건 미나에게 요청하는 건 어때? How about asking Mina? 너는 미나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You should ask Mina. 유나에게 요청하거라. Ask Mina. 됐습니까? 명령문. You should. How about doing? Why don't you? 등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an you please clean the room? Sorry, I can't. But I can. Sorry, but I can't. 야, 이 can't는 뭐로 바꿀 수 있죠? I am not able to.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방을 청소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뭐로 바꿔 쓸 수 없다. am not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뭐 방 청소할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쵸. 집세하랴. 그쵸. 딴 거 하랴. 그러니까 이건 나는 방 클린 더 룸 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거. 네. 그쵸. 자, 근데 밑에 4번에 I can't fix my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고칠 수가 없대죠. 네. 그럼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 am not able to fix my computer.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선생님 왜 자꾸 얘기해요?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can이나 can't에다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럽니다. 자꾸. 그래서 I can't fix my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고칠 능력이 없다죠, 이거. 난 컴퓨터 수리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So how about taking it to the computer shop? 이거 제안하긴 해. 왜 너는 안 가져가는 거니? 좀 가져가지 그래. 이거 바꿔볼까요? Why don't you take it to the computer shop? 가져가야만 돼. You should take it to the. 가져가거라. Take it to the computer shop.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지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건데요. 네. 그래서 규현이 오늘 첫 수업 해봤는데 어때요? 응? 힘들죠? 됐어요. 수업 내용은 어때요? 우리 학원의 목표는 뭐냐면 니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뭘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해. 이건 꼭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를 꼭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알파벳을 떼야 된다. 파닉스를 끝내야 된다. 단어를 외워야 된다. 오, 잘 알고 있네. 그쵸? 그런 거 꼭 해. 그건 기본이야, 그치? 거기다가 이제 단어도 좀 많이 외우고 있으면 중학교 갔으면 편하지, 그치?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뭘 꼭 해야 될까? 오, 잘 알고 있네. 문법을 무조건 끝을 내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공부할 시간은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의 목표는 그대로 가는 거야. 문법을 무조건 마스터 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준비됐어? 마스터 할 준비됐어? 그렇죠.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표정인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 중간에 뭐 네가 할 수 있으면 클래스 카드 깔고 나서 나한테 아 참 네 전화번호 참 알아줘야지 내가 톡을 보라는지 뭘 하는지 아니야. 일단은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교재는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내가 프린트물 위주로 수업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까먹지 말고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
뭐 단어 시험도 쳐야 되고 불규칙 동사도 외워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네가 아직 뭐 아직 사용하는 방법 잘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한 가지만 프린트를 해줄게. 이게 나를도 선생님들한테 주기가 뭐 힘들어들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힘들어들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사과에 니들이 과거시제 누가 그때 불규칙 동사를 외워야 되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시간 될 때마다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읽히면 손으로 가리든지 종이를 이렇게 가리고 연습 좀 해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 사회식에다가 그 문화가 뭐 때문에 다른지 그거 아, 근데 아니 또 어떤 애들은 나는 국가 네가 클래스 카드가 없으니까 3과 단어도 프린트로 좀 줄게. 쌤이 나한테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면은 그 국가에 있는 걸 보면은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지금 주는 건 내일까지 해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알았어? 시간 될 때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어. 프린트물 받아왔고요.
안 가냐? 7시 넘었는데? 아 그래? 내가